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조입니다. 오늘도 챗GPT로 또 재미난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요즘 챗GPT하고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챗GPT가 대신 이제 써준 과제들을 교사님들 걸러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AI 챗GPT를 통해 가지고 신종 컨닝법 유행에 떠들썩하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챗GPT가 나오고 난 뒤에 거의 방학이어가지고 다행인 것이지 아마 학기 중에 이거 챗GPT에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딱 맞춰가지고 얘네 서비스들이 만약 활성화됐으면은 아마 국내 교수님들도 많이 고민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지금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챗GPT를 이용해가지고 논문은 써본 경험은 없는데 이 논문과 관련된 이제 보안과 논문의 주제 같은 경우에도 챗GPT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히 그럴듯한 그런 주제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랬던 상세하게 좀 써주라 라고 했더니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험이나 그런 것들을 볼때 특히 온라인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저희가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시험 봤을 때챗 GPT로 그냥 물어보면은 답이 나오는데 이거 평가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트위터에서 보다가 어떤 분이 역발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학생들이 이거 챗GPT로 이용하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이용을 해서 문제들을 챗GPT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내자 이렇게 또 조금 유머스럽게 했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내보자. 우선은 이제 검토 앞에서 이야기했던 한번 제가 냈던 것들을 학생들 입장에서는 잘 이게 우리가 챗GPT에서 골라낼 수 있을까 해서 우선 검토부터 해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중간중간에 퀴즈를 냈던 그런 문제예요. 실제 이제 대학교 때는 요걸로 이제 기말고사 퀴즈를 했었고요. 그래서 아래 설명하는 웹패킹 기법들을 굉장히 쉬운 겁니다. 그래서 게시판에 악성 스크립트를 삽입하여 사용자의 쿠키 정보들을 획득한다. 악성 코드를 배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지선 답으로 냈었는데, 챗 GPT에서는 그런 크로스타이트 스크립트다라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 물어봐도 당연히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처음에는 이제 영어로 물어봤던 거죠. 영어로 물어봤더니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답변이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퀘스천 같은 거 이거 이제 문제를 좀 이제 내는 것들 한 문제를 좀낸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내어도 한번 어려운 문제를 제출 한번 낼수 있어? 이거 챗GPT한테 이제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웹패킹에 관련된 것들을 좀 이제 강의가 끝난 다음에 내가 학생들한테 좀 테스트하고 싶은데 진짜로 야 진짜로 어려운 거 혹시 문제를 내줄 수가 있냐라고 해서 내보라고 했더니 요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실 요 문제를 보면서 어렵다라기보다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입력과 검증들이 안 되어 있을 때 이렇게 시스템에 정보들을 이제 지울 수 있는 거. 원격에서 보통 우리가 이제 RC 취약점 같은 거나 OS 커맨드 인젝션 같은 거나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렇게 공격들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검증이 안 됐을 때 공격들을 하는데 그 파라미터에다가 이런 식으로 페이로드라고 하는 거, 공격 코드를 넣었는데 실제 이런 것들이 공격이 허용이 됐다. 이런 공격 형태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금방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커맨드 인젝션 같은 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 이렇게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한 것이 answer가 C다라고 해서 설명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나온다. 아마 여러분들이 정보 보안 기사 같은 거나 정보 처리 기사를 볼때 이런 문제들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 챗GPT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시험 문제하고 관련된 교재를 좀 빠르게 낼수 있지 않을까? 아마 그걸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미 있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일 문제들도 충분히 낼 수가 있고요. 욕심을 조금 더 내가지고, 먼저 제가 이제 테스트했던 것들인데, 나한테 문제를 좀 내가 제출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 인시던트 어널라이저. 그러니까 침해 사고 분석과 관련된, 분석 대응이죠.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들을 좀 내고 싶은데, 우선은 10개.
퀘스천에 대해서 좀 대고 싶다. 이거는 이제 서술형 형태인 것이죠. 제가 이전에 하면 학생들이 좀 하도 물어보길래 그런 문제 같은 거 한번 이렇게 봤는데 교수님들이 또 서술형 형태를 좀 많이 내더라고요. 저는 좀 그게 좀 채점하기 힘들어서 사지선 답으로만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근데 서술형으로 한번 내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이버 사고 대응 계획의 목적들이 뭐냐, 그 다음에 사이버 사고 대응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들이 뭐냐, 그 다음에 사이버 상고에서 봉쇄란 것들은 이제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상당히 좋은 문제들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문제를 내는 이 챗GPT가 제가 대학교 강의를 그만두기 전까지 있었으면은 내가 그 고생을 했을까?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좀 양심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내면 또 양심적으로 하게. 물론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똑같이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겠죠. 물어봐가지고 답변을 쓰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뉴스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야 이제 답안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손으로 작성해 하는 것이 아니야, 옛날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는 그 프로그램 강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 프로그램 문제 같은 경우에도 기말고사 때 손으로 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코딩을 손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이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간단한 거는 쓸 수 있겠지만은 어떻게 알아요? 이거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버그를 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디버깅을 뭐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근데 사실 이게 좀 유머스럽기도 하시면서도 뭔가 이제 심각한 거죠, 사실요. 챗GPT 이것뿐만 아니고 AI 챗봇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더 이제 이번 연도에는 더 많은 챗GPT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지까지 이제 동영상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과제나 이제 논문 같은 경우나 이런 거 검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사지선답 문제는 그러면 얘가 낼 수가 있냐? 당연히 될 수 있죠. 야, 사지선자. 그래서 우리가 포 셀렉션 웨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줘라 라고 했더니 정말로 잘 냈습니다. 야, 이외에는 문제는 비슷해요. 문제는 보면은 침해 사고 분석에 대해서 걔 목적이 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ABC 이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ABCD 해가지고 문제들을 또 내고 엔서가 B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제 해설까지 내줘라 라고 한다면 내겠지만은 사실 이게 10문제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페이지를 작성해서 중간에 또 끊기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뭐 이어서 하면은 또 불러오긴 하는데 한 5문제 정도씩 이렇게 제출을 계속적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꼭 이 문제를 제출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여러분들 학습을 할 때, 사실 학습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책을 보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만의 그런 문제들을 좀 주제들을 제출을 해둘라고 해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확실히 좀 학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같은 경우는 제가 웹패킹과 관련, 이게 특화된 거예요. 웹패킹과 관련된 것들 문제집 퀴즈를 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문제들이 뭐였냐면 SQL 인젝션이 뭐냐, 그래서 사지선 답으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가 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의 공격 기법에 대해서 사지선 답으로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데이 이스플로이트라고 하는 것들은 또 뭐냐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문제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싱 사이트가 뭐냐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도 이 챗GPT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챗GPT의 그런 놀라운 그런 기술들 아직까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